모두들 대피했어요! 이 카트를 보고 모두 심쿵사했다고 합니다. 휴지입니다. 자자자, 오늘도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국 서버에 있는 이유 바로 뭐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카트를 또 타보기 위해서죠. 저번에 제가 이 벤치 디라이더를 한번 타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한 녀석이 등장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형이 달리는 수준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지옥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이 앨리스 카트가 어떤 카트인지 좀 알려주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신 박사님!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바로 앨리스입니다. 와, 신 박사님, 오늘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어떤 걸 발견하셨을까? 이게 카트 맞습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카트들이긴 한데 이제 타임어택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들 쓰이고 있죠. 이 앨리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턴 구간이나 약간 좀 좁은 구간이 많은 맵, 그런 맵에서 이제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일반 큰 차들과는 다르게 얍삽하고 날렵해가지고 잘 파면은 랭킹 1위권 기록도 씹어먹을 정도의 변화가. 아 진짜? 그럼 이게 사기 카트인가요, 나름? 사기 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제가 저번에 배지라이더 탔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이 앨리스를 만나는 바람에 지금 약간 멘붕 상태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포지션이 배지라이더, 그 띠라이더랑 비슷한 포지션일까요? 띠라이더랑 약간 좀 비슷한 포지션이긴 한데 이제 크기 자체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앨리스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타임어택 특전 맵에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뭐 맵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빌리지 손가락. 빌손! 빌손은 제가 또 나름 나쁘지 않게 했었죠. 그리고 또 약간 좀 맵이 좁은 방산 꼬불꼬불 다운에 도르티 윅스프레스에서도 약간 좀. 잠깐만, 나 그 발언 그냥 흘러넘길 수 없어요. 노익의 노자만 들어도 지금 막 그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앨리스로도 한번 비빌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비비고 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앨리스 한번 어떤 느낌일지 제대로 한번 느껴볼게요. 그 제가 탈 때 어떤 포인트로 좀 중점 두고 타보면 될까요? 평소 라인보다 좀 빡세게 파도 이게 왜 안 박지? 라는 그 정도. 원래라면 박았어야 되는데 안 박는다 엘릭스는. 그렇죠. 그런 거를 약간 좀 유심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코너링은 좋은 편인가요, 얘가? 코너링 약삽합니다. 오케이, 신 박사님 오늘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카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즐거우시길. 자자, 이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스탯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치유화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띠라이더랑 모양을 살짝 비교해볼까요? 그래프의 형태는 느낌이 비슷한데요? 확실히 비슷한 포지션의 두 카트인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 바로 느끼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와, 크기 뭔데 이거? 뚜, 빨빨빨빨빨빨빨빨빨.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네. 이게 차체가 크면은 분명히 박아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네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거 좁은 구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왜 뒤집어지냐? 제가 느껴보고 있는데 저번에 배지라이더보다는 좀 뭐랄까 좀 덜 미끄러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뭔가 애기가 달리는 느낌 아닌가요?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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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너무 커였고. 자, 일반 달리기의 최고속도 194.1까지 가네요. 그러면 부스터의 최고속도 한번 봅시다. 생긴 것도 너무 커여운데 성능도 좋은 편이라 270.5. 자, 그렇다면은 이 성능 한번 제대로 느껴볼까요? 빌리지 손가락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빈손 한번 달려보자. 뚜! 빨빨빨빨빨. 와. 와, 방금 이거 안 닿았어. 이게 안 닿네? 레전드인데? 투드립. 투드립.
그 아이고. 자, 과연 지름길은 얼마나? 아야, 이렇게 막 하는데도 삭히긴 하네. 더블 어드레포터 보스터 더블 어드레포터 달린 다음에 사. 아, 이건 안 박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앨리스라서 대형 사고 안 난 것 같거든요. 더블 드리프트. 와, 야, 근데 이거 라인 파지는 거 개사기급이다. 우, 파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확실히 뭔가 초보자가 쉽게 다룰 만한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야, 이거 근데 파고 들어가는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조그마하니까 지구멍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스무스하게 꺾어주는데 반대 박았고. 와, 와, 이것도 방금 박는 거였는데 안 박았어. 아, 이게 초고수분들이 좀 사용하셨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카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게 확실히 파고드는 맛인데 카트가 그 파고드는 뽕맛이 너무 달달해요. 이거 한번 중독되면은 못 벗어나겠는데. 자, 잠깐만. 그 여기 사빙공 있잖아요. 사마 빙글빙글 공사장. 그 꼬불꼬불 구간이 많아가지고 앨리스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와, 추억 돋네. 이것도 진짜 못 깨가지고 거의 뭐 5시간인가 했었거든요. 가지고 그때는 끌기도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오, 뭔가 성장한 느낌. 예전이랑 좀 다르다. 야, 그래도 그전보다는 원래 여기서 진짜 오지게 박았었거든요. 아, 예, 오지게. 아, 깰 수 있냐 이거? 아, 더블 드리프트. 침착해, 침착해. 안나.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야, 이렇게 박아댔는데도 깨냐 설마? 자, 여기서 성장했다, 킹장했다 휴지. 오늘의 1일 퀘스트 또 시작합시다. 이제 뭘 해도 아시겠죠? 자, 노익에서 그 앨리스를 사용을 하면은 꼬불꼬불 구간 있잖아요. 거기를 좀 수월하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얘는 이렇게 커요만으로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차예요. 드리프트 부스터, 드리프트 부스터 꺾어주고요. 나이스. 달립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더블 드리프트. 자, 꺾고. 우와. 야, 약간 아슬아슬하게 안 부딪히는 맛이 있어요, 얘가. 좋아. 지금 이거 잔뜩 안 박았다. 우와! 아, 드리프트 너무 늦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다가 모든 카트로 전부 노익 플레이 해볼 것 같아요. 달려! 아, 너무 좋아. 더블 드리프트. 잘 미끄러졌다. 여기서도 예쁘게 미끄러보자고. 오케이. 아, 괜찮아. 여기서 박은 거는 오케이. 그 구간 왔다, 그 구간. 자, 엘리사, 너의 이제 힘을 발휘할 때다, 드디어. 장비를 공개합니다. 우와, 됐다. 아, 좋아. 여기서 싹 꺾어주면서. 아우. 아, 한 번 더 왔어요. 제발. 여기서 차라리 속도를 좀 줄여볼까? 여기. 오케이! 와! 미쳤다리! 여기서 미리 꺾어주고 한번 꺾어주면서. 속도 너무 빨랐나?
아, 그 구간 넘었는데. 나. 아!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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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앨리스 달리는 재미는 있다 확실히. 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집중력 진짜. 아, 최고기로 각이었는데. 아, 너무 극혐이다. 어디까지 갑니까? 뚜리뽀뽀 팔꺼 보사 팔꺼 깎아주세요. 아, 너무 아쉽네요. 공방이나 뛰읍시다. 자, 사람들하고 한번 뛰어봅시다. 와, 크기 작은 거 봐라. 말이 되냐 이거. 어? 저 지름길 뭐야 저거. 야, 이거 앨리스 각이네. 앨리스 전용 맵 아니냐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오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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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게요. 앨리스 전용 출입구. 아, 개꿀잼. 앨리스의 매력을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오! 자, 다시 한번 지름길 파고 듭니다. 싸싸싸. 나만의 전용 앨리스 출입. 고. Nope. 아, 왜 거기서 딱 입구로 막고 있냐 너? 오. 그나마 맵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안돼. 안돼. 아. 이걸 역전 당해? 뭐야, 내가 1등이었었어? 아, 너무 까비. 오늘의 결론. 앨리스는 사기지만 내 손가락은 진짜 사기꾼 수준.